슈트처럼 던져줘야지 하든 리더들 외곽을 끌어내고 리더들도 따낼 수 있는 거죠. 예. 3주 놓치지 않습니다. 두 점. 박경상 쏘잖아요. 김동영에게 샷클럭 줄어듭니다. 6초. 아, 세트에 대해 박경상 성공합니다. 하승민 선수의 높이까지 감안을 해서 높게 던지네요. 예. 아, 예전에 동료의 그 타이밍을 박경상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승진의 높이를 이겨냈던 박경상의 득점. 사실 최근 경기 역시 박경상의 활약도 승부처에서 굉장히 누르셨었고요. 오늘은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하는 박경상입니다. 높게 뛰어졌어요. 이종현이 건너와 있습니다. 반대편 박경상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박경상 지금도 이종현 선수가 반대편에 있는 다이아고날 패스라고 하죠. 대각 패스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시야도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